같이 술 먹으니까 좋구만. 아니 나는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. 애 키우기 힘들지. 형도 애 두 명이나 키워봤는데. 형은 뭐 이제 장난이 아니야. 형 몇 살이지? 원석이하고 민영이가. 나 우리 애들 고2, 고1. 고2, 고1? 어. 너 하은이가 다 키웠어? 이제 아홉 살이죠. 부럽다. 진짜 다 키웠구나. 제일 부럽지. 저는 근데 한 살 키우는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. 제일 귀여울 때니까 한 살, 두 살. 본인이 안 키워서 그렇겠죠. 나는 왜 안 물어봐줘? 너? 뻔히 아는데 뭐. 뭐. 지금 뭐. 그건 아직 한참 할 때지. 나는 몇 살이 아니라 몇 개월이야. 얘기할 때 몇 살이야 뭐 이게 아니라 몇 개월이에요. 지금 제일 예쁠 때예요.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. 너무 다... 빨리 커 애들이. 그렇다고 그러더라. 맞아. 자기 제일 아쉬워. 아니 근데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애 키우는 얘기 또? 그 얘기만 그러니까 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애 얘기밖에 안 하니까 맞아요. 네. 총각들이 깰 수가 없어 저기. 그치 이제 좀만 커봐. 또 말 대답하고 이제 장난 아니지. 그리고 애들 학교 대답해.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아빠 떠날 그럴 나이가 되니까 좀 짠하다.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막 이래. 애들 막 학교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뒷모습 이렇게 보면서 간다니까. 되게 짠해. 근데 애들은 그런 거 모르지. 그렇지. 에이 싸우지. 흥아 일로 와. 일로 와. 흥아 일로 와. 흥아 일로 오세요. 일로 와. 시험해. 왜. 지금은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세 살, 네 살 키우는 엄마들 하는 얘기가 그치. 다 똑같은 게 왜 이렇게 애가 그대로 있냐 왜 이렇게 안 커 무리해만 안 커 힘든 사람들 당사자들은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맞아. 저 때부터 안 커요 애가 어렸을 때 동영상을 보잖아요 네. 아 이때가 제일 귀엽다 이런 생각이 나요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 맞아. 지금 순간을 너무 잘 즐기라고 너무 이쁘다고 저 때가 봄날이지